해볼게. 오늘 할게 이제 작문법을 정리하고 순서를 다룰 건데, 이 순서와 삽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게 수능 유형에서 어려운 것들인데, 첫 번째가 대위파항 유형을 다뤘죠. 어쩌? 주장을 찾는 겁니다. 함의출원, 어휘출원, 빈칸. 요세 개. 그 다음에 지금 다룰 게 간접쓰기인데, 이 간접쓰기라는 건 쓰는 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글의 이해도 필요해.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얘네들은 글의 이해보다는 세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 파악을 하고. 그이 순서나 삽입을 많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구분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한 문장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얘는 전체를 이해하는 거라면 얘는 세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구문력이 올라가야 돼. 어휘랑 같이. 그래야 좀잘 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다 보니까 글 전체 내용이 뭔지는 상관이 없어, 우리한테. 세부적인 것만 판단해서 글 쓰는 법, 작문법 소재 방향으로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라. 얘를 좀 정리하겠어. 그래서 38페이지에 보면 순서 삽입 시 반드시 알아야 될 작문법.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요. 해석만 해서 풀겠다고 덤비면, 처음에 써 있습니다. 해석만 해서 풀겠다고 덤비면, 해석되면 풀겠죠? 반대로, 모르는 단어랑 구문이 많을수록 풀 수가 없고, 혹은, 과학이나 철학지문 만나 못 풀어요. 우리 오늘 숙제로 외운 것 중에 37번인가? 그게 좀 이렇게 지문되면 복잡하거든. 그런 거. 찾기가 힘들다고. 어떤 건잘 풀리고 어떤 건안 풀리죠? 그럼 그러다 보면 그냥 운빨에 맡기는 거야. 내가 이해될 수 있는 질문이 나오면 맞추고, 이해 안 되면 못 풀고. 그렇게 하면 늘질 않아. 그래서 현 상태만 유지가 된다고. 늘려면 글을 쓰는 법을 숙지해서 이를 역으로 추적해야 돼요. 그래야 다 맞출 수 있는, 글을 이해 못해도 맞출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고, 얘는 그 순서 삽입, 이둘다 오답을 제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축소시키는 거. 선진 다섯 개지만 한세 개를 제끼고 둘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 풀 때만 좀 꼼꼼히 봐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그 세부적인 것들이 뭐가 있는가? 대명사의 수일치. 영어는 반복을 싫어요. 그 앞에 복수명사 있으면 they, them. 단수 있으면 it, he, she. 이렇게 지칭하죠. 동시에 개수를 알려주니까 그 대명사의 정체를 확인해야 돼요. they로 시작됐으면 they가 앞에 있는가? is로 시작했으면 앞에 is이 있는가를 확인. 2번 지시대명사. this means, it means, that means 등등등. 얘네들은 앞 문장을 지칭하고 앞 문장의 내용과 소재, 방향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 소재의 흐름, 소재의 등장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얘도 중요해요. 지시형용사의 별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거 우리 숙제로 풀어놓은 37번의 지시형용사가 있어. 그래서 그걸 맞춰줘야 돼. this 명사, this 복수명사, such 명사나 복수명사. 그뭐 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such 뒤에는. 이런 놈들이 that 명사, 이런 게 있으면 이러한 명사기 때문에 그 명사가 앞에 있어야 돼. 근데 똑같이 써 있으면 좋지만 비슷하게 써 있을 수도 있어요. 비슷하게. 그러면 그 비슷하게 써 있는 것도 같은 거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돼. 이게 뭔 소리냐면요. 7번 좀 봐봐. 43페이지. 7번. 7번에 B의 첫 줄. B의 첫 줄에 This asymmetry of distance estimates violates. 이거 보여? 보여? 그러면 asymmetry는 땡큐하게 아래쪽에 뜻을 줬죠? distance가 뜻이 뭐야? 거리의 비대칭이 앞에 있어야 된다고. 그게 똑같이, 다시 돌아오죠? 똑같이 거리의 비대칭이라 써 있어도 좋고, 아니면 거리가 똑같진 않다. 이렇게 유의어, 동의어로 써도 좋고, 아니면 설명해도 좋은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여기부터 저기까지의 거리랑, 여기부터 저기까지의 거리가 같진 않다. 뭐 이런 거. 내말 이해해? 그런 게 앞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빈칸처럼 재진술, 똑같이 써 있거나 동의어 유의어 돼 있거나 설명돼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사과, 배, 딸기, 감, 귤이 있으면 이러한 과일이라고 요약해도 되잖아. 맞죠?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부정대명사 저좀 보세요. 적을 시간 줄게.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정리하는 거야.
나 좀 봐봐.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는 뭐라고 하죠? 하나는 원이랍니다. 잘한다. 나머지 하나는, 네, 나머지 항상 더가 붙어요. the other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개가 있을 때 하나는 뭐라 한다고요? 원이에요. 뭐든. 이거든 저거든 요거든. 맞아? 나머지 두 개는 뭐라 그래요? 아, 잘한다. 나머지는 근데 여러 개니까 others. 그럼 혹시 둘 중에 하나, 또 다른 하나는 뭐라 그래? 아이, 잘한다. 그럼 얘는 또 다른 하나잖아, 뜻이. 그럼 뒤에 단수명사를 써야 돼? 복수명사를 써야 돼? 단수를 쓰죠. 나머지 하나는 여전히 the other라고 합니다. 맞아? 그 다음에 여러 명들이 모여있는 집단 이렇게 있을 때 하나를 뭐라 그래요? 얘를 썸이라 그래요. 하나를. 그럼 썸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뭐라 그래? the others라 합니다. 복수니까. 맞아? 그럼 썸을, 썸 말고 또 다른 여러 명도 있을 거 아니야. 또 다른 여러 명. 얘는 뭐라 그래? others나 other만 쓸 거면 뒤에 단수 써야 돼? 복수 써야 돼? 복수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others claim that 하면 앞에 썸이 있는 거야. 썸이라 지칭하진 않아도 하나의 집단임이 말했다고. 맞아? 이걸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들어봐봐. 그것도 아니야. 제 고양이 세 마리가 있어요. 첫 번째 고양이는 네로야. 얘는 검은 고양이야. 노래도 있어. 두 번째 고양이인 나비는, 나비는 흰색이거든. 나비 죽었어. 세, 이렇게 할 때, 다 꾸미는 겁니다. 전 고양이 안 키워요. 얘가, 첫 번째 고양이 네로 할 땐 네로 얘기만 하죠. 또 다른 고양이인 나비면 이제부터 나비 얘기만 하거든. another 명사하고 특정 소재 나오잖아? 그럼 이 소재는 다 얘 뒤로 들어가야 돼. another fruit, pear. 배 얘기를 하면 배는 다 요 문장 뒤로 가야 된다고. 그리고 앞에 내용은 더 이상 얘기해야 안 해. 안 해요. 소재를 전환해요. 그래서 소재의 등장을 말해줘.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저걸 시간 이따 줄게. 관사. 관사는 더 붙었다고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이렇게 할 수 없어. 더 명사가 무조건 두 번째라는 건 다 사기꾼이야.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유일한 건 더를 다 붙이잖아요. 맞죠? The sun, the earth, the Pacific 다 붙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얘가 처음인지 두 번째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똑같은 명사가 어딘가에 써 있어요. 그럼 두 번째야. 맞죠? 똑같은 게 써 있어야지만. 그런 거 없으면 순서를 못 찾아요. 그리고 수도 중요합니다. 앞쪽에, 나 좀 봐봐. 앞쪽에 이렇게 써 있었는데 뒤쪽에 그럼 수가 다르죠? 그럼 요거 다음에 바로 얘가 딱 붙어야 되는 건 아닌 거야. 물론 순서상 얘가 먼저 나오고 뒤에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딱 붙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가끔씩 그걸 오해하던데 수가 다르기 때문에 딱 붙어야 되는 건 아니야. 됐어? 별거 아니잖아. 6번의 별표. 부사 연결성. 좋아요. 어떤 나무네? 아, 요거 남아있는 요 놈? 아, 얘도 그럼 the others. 똑같아. some을 제외한 나머지들도 the others. some, others, 나머지도 the others. 그리고 얘네들은 글을 보다 보면 some, blah, blah, others, blah, blah, 끝. 더 이상 안 해. 나머지는 지칭하지 않아. 좋은 질문이에요. 6번 엄청 중요한 건데 이 부사와 연결사는요 글의 방향을 판단하는데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읽어보시고 복습할 때 역접부터 바로 보면 역접은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많지만 소재를 바꾸는 경우 되게 많아요. 사과를 아침마다 먹으면 건강에 되게 좋거든. 그러나 배는 그러한 효과는 없지 라고 하면 소재도 바꾼 거지. 그리고 갑자기 배는 그러진 않지라고 하면 배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배의 등장이라는 건 그러나 뒤가 처음인 거야. 그럼 어딘가에 배 얘기 나오려면 다 뒤로 붙어야 돼. 맞아? 그리고 거기 써있는 거 다 알잖아요. However, but, unfortunately, yet, still, though. 중에 though. though가 특이하게 시작할 때 나오면 although입니다. 얘랑 얘랑 방향은 반대겠죠. 얘는 뭐에도 불구하고야. 근데 삽입돼 있거나 요래 문장 끝날 때 나와버리잖아요. 요렇게. 그럼 얘가 이제 그러나요. 그래서 얘만 T를 소문자로 써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 아래쪽에 although AB, though AB, even though AB, this part AB, in spite of AB 할 때
앞쪽에 있는 although, though, even though는 접속사인 거죠. 그러니까 A에는 주어 동사가 오는 거고 despite와 in spite of는 전치사인 거죠. 그래서 그 A에는 명사나 동명사만 옵니다. nevertheless와 nonetheless는 부사예요. 부사.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뜻이고요. 대조는 역적과 굉장히 비슷한데 그냥 정확하게는 앞뒤의 차이점을 강조할 때 쓰는 거라 방향이 정반대로 가. 그래서 on the other hand, in contrast, by contrast, while이 맞은 법. while이 제일 앞에 시작해서 요래 가면 이게 진행형인 being가 아닐 땐 불구하고야. 진행형이 아니라면 진행형이면 동안이에요 대부분. 근데 이렇게 쓸 때도 있잖아요. 여기도 진행형이 아닐 때 얘가 반면이에요. 반면에 whereas야. 그래서 대조를 칩니다. while 가지고도 whereas도 있고 on the contrary도 있고 conversely도 있고 contrary to AB 할 때 contrary to는 전치사니까 A는 명사나 동명사고 B가 문장이겠죠. 상반의 별표. 이건 거의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instead 뜻은 대신이라서 rather도 오히려 alternatively는 적어놔봐. 그게 아니라면 alternatively 그게 아니라면 얘는 보통 부정적인 거 얘기할 때 내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내가 돈이 없어서요. 그게 아니라면 내 외모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내 말 이해해? 추가적으로 덧붙일 때 쓴단 말이야. 원래 alternate이 대안의 대체적인 그쵸? 그 대신이라는 뜻과 상당히 비슷해. 나 좀 봐. 얘네들 쓰려면 앞에 거 아니고 그거 뒤에 거야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놈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거 형광펜 쳐놔봐. 상반의 설명 중에 앞문장에 부정 표현이 없으면 앞에 보통 부정 표현이 등장한다. 앞에 보통 부정 표현이 등장한다. 앞문장에 부정 표현이 없으면 내용상 부정. 그거 형광펜 쳐놔야 돼요. Instead, rather, alternatively 앞에는 부정 표현이 나와야 돼. 부정 표현인 not이나 never, nor 등이 없으면 내용상 부정이야. 선생님 그런 거 있습니까? 그것은 인식되진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This is not this is unrecognized 하면 되잖아. 뭐죠? 인식되진 않는다. 대신에 느껴질 수는 있지.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 not이나 never를 안 써도. 네, 맞아요. 그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아무튼 부정이 존재해야 돼. 그게 없으면 얘를 못 써. 나 좀 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삽입 문제 풀 때 주어진 문장이 이거야. 근데 앞만 읽어봐도 not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 다른 데는 부정이 없거든. 그럼 그냥 이거 답이야. 이게 그냥 그 글을 쓰는 법이라. 다른 데 아무것도 없고 부정편 딱 한 번만 있으면. 선생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기출에 두 번이나 있었다. 기출에 두 번이나 있었어. 한 번은 인스테드, 한 번은 레더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엄청 중요해요. 인과는 당연히 인과관계니까 소재와 방향이 비슷하죠. 그래서 therefore, does, hence, accordingly, as a result, in consequence, consequently, for these reasons, so, one, in, that, 결과. so that이 그래서란 뜻이 있으니까 to, one, in, to 동사할 때 거기가 결과고 현관펜 마지막 두 개 that is why랑 that is because 이거 that은 앞문장 why 뒤에 결과 that은 앞문장 because 뒤에 원인 이렇게 하면 앞문장과의 인과가 why랑 because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관계가 요약 및 결론 앞에 구체적인 것들을 정리할 때 다시 정리해서 쓰는 건데 보통 마지막에 위치해요. 중간에 세부적인 거 정리하고 다시 갈 수도 있거든요. 다만 앞에 걸 정리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냥 요거 뒤에 있는 말은 좀 중요할 수 있겠죠. In short, in brief, in sum, to sum up, to put it simply, put simply, on the whole, in general, in conclusion, in this way, in this view 이런 거죠. 비교 비유의 별표. 여기서 비교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예를 들어볼게. 예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Slow and steady. 'Turtle wins over the rabbit.'
하고 likewise 했을 때 likewise blank on students when in the end. 잘 들어. 이게 나오잖아. 그럼 비교 및 비유거든요. 마지막 멘트. 앞에랑 뒤에는 같은 얘기를 해야 돼. 그걸 뭐 동사로 처리하건 형용사로 처리하건 같은 얘기를 해야 돼. 다만 반드시 뭐는 바꿔야 돼? 비유하는 거잖아. 뭐는 바꿔야 돼? 소재를 바꿔야 돼요. 앞에는 거북이, 토끼, 여기는 학생이잖아. 이걸 바꿔줘야 돼. 근데 똑같은 얘기로. 그럼 빈칸에 어떤 비슷한 말이 나와야 돼? 네, 얘랑 비슷한 말이 나와야 돼요. 여기를 일관적인이나 늦거나 지속적인을 넣거나 느리지만 꾸준한 거 비슷한 말이 나와야 된다고. 내 말이에요. 그리고 문장에서 보면 위엔 놈을 1번, 아랫 놈을 2번이라 보자면 1번이 나와야 얘를 쓰는 거죠. 맞아? 그리고 likewise 언제 쓰냐면 설명할 때 작가가 가장 쉬운 설명이라는 건 예시예요. 예시 한번 줬는데 예시 갖고 이게 못할 것 같아. 한 번 더 주는 거야. 비슷한 예시, 소재 바꿔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주어진 글에서 뭐 일반적인 얘기가 있는데 과일 먹으면 몸에 좋다 하고 여기 예를 들어 시작했고 사과 먹으면 건강에 좋대 하고 B에 마찬가지로 그리고 배 먹어도 건강에 좋아 라고 하면 순서는 무조건 A, B예요. 그럼 답은 뭐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맞아? A, B, C는 없잖아. 그 예시를 하고 비슷한 예시를 소재 바꿔서 써줄 때 여기 모르는 게 있을 거야. Likewise와 Similarly는 다 알아요. In the same way도 알고 By the same token도 비슷하게입니다. Just as A, B 그때 so를 써도 되긴 하는데 마치 A인 것처럼 B하다. No more than과 not any more than은 같은 거거든. No라는 게 not plus any잖아. 해서 어떻게 하냐면 들어봐봐. 나 좀 봐봐. 내가 너보다 키가 더 크진 않잖아. 라는 건 둘의 키가 어떻다는 거야? 비슷하다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승호야 돈이 더 많진 않잖아. 라는 건 돈이 얼만큼 있다는 거 둘 다 비슷하게 있다라는 거야. 맞아? 둘이 비슷하다는 거야. 이해 못했지? 뭘 이해 못했어? 아, 근데 그런 정확하게 얘가 더 많아. 얘가 좀 더 적어. 를 할 때는 비교급을 쓰면 되는데 no more than이나 not any more than을 써버리면 내가 너보다 더 현명한 건 아니지 라고 하는 건 서로 비슷하다는 거야. 이해할 때는 A가 is no more than 뭐랄까 아, no taller than me 하면 A가 나보다 더 큰 건 아니라는 건 비슷하다는 얘기야. 동급 비교.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적을 건데 A is to B What C is to D 보여요? 아래쪽에 적어.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 그러니까 A, B랑 C, D랑 같다는 거야. 나랑 너의 관계는 엄마랑 아빠의 관계와 같아. 이렇게 하면 나와 너는 엄마, 아빠와 비슷한 관계라고. 됐어? 됐죠? 어. 첨가는 옛날에 영어 에세이 쓸 때 end로 시작하지 마.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래서 다 요걸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똑같고 소재만 추가돼요. 환한 반복. 얘는 진짜 반복이야, 그냥. 즉,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앞에랑 똑같은 얘기인데 살짝 표현 바꿔서. 널 사랑해. 다시 말하면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이렇게. 됐어? 난 넘어가 봐. 7번 별표, 8번 별표. 이 문제를 풀 때 소재, 작문법, 방향으로 본다고 했죠? 방향은 대부분 연결사나 단어로 봐요. 단어. There is a merit. 장점이 있다 하면 좋은 얘기 할 거 아니야. There is a demerit. 단점이 있다 하면 나쁜 얘기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러나 하면 반대로 갈 거 아니야. 그런 게 방향인데. 영화는 한 단락의 주제가 몇 개죠?
한계야. 내가 쓰고 싶은 건 사과인데 갑자기 내가 배 얘기를 하면 그 얘기 왜 하는지 설명해야 돼. 안 그러면 독자가 이해를 못합니다. 갑자기 뭔 소리 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비슷한 소진을 나열할 수밖에 없어. 갑자기 생뚱맞게 튀어나오면 그 얘기를 왜 하는지 설명을 해줘야 돼. 그리고 당연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죠. 영어를. 그러니까 왼쪽에 쓴 것부터 설명해요. 몸에 좋은 과일은 사과와 배지 하면 사과부터 설명해. 대부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기 때문에. 소재의 지위는 굉장히 핫한 건데 나 좀 봐봐. 나눠보자. 간단하게 볼게. 실행, 욕구, 연습. 내가 뭔가 하고, 뭔가 하고 싶고, 뭔가 연습해. 이런 소재가 나온다 치잖아? 그럼 지위를 고려해야 돼. 상식선에서 일반적 순서를 고려해야 된다고. 뭐가 먼저 나와야 돼? 욕구가 있어야 뭐 하는 거야? 실행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와야 돼? 연습이 들어와야 되거든. 1, 2, 3이란 말이야. 이게 한글로 쓰면 되게 쉽죠? 영어로 쓰면 되게 어려워. 나 좀 봐. 부모가 되는 게 먼저야? 결혼하는 게 먼저야? 상식선에서. 결혼 안 해도 부모 될 수 있어. 나도 알아. 근데 상식선에서. 부모가 되기 전 결혼하죠. 대부분. 이것도 해봐. 부모가 되는 게 먼저야? 출산이 먼저야? 출산해야 부모 되는 거 아닌가? 그럼 해보자. 세 개. 결혼, 출산, 부모가 되는 것. 뭐가 제일 먼저야? 결혼해서 출산해야 부모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말 나오면 되게 쉽지만 영어로 길게 문장에 써있으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해야 되는데 대부분 영어는 두 글씩이야. 나 좀 봐봐. 두 글씩이야, 이 경우. 그래서 일반적인 걸 먼저 얘기해. 그 다음 구체적인 걸 뒤로 풀어. 과일을 먼저 얘기하고 사과배를 뒤로 풀어. 그럼 일반적인 걸 마지막에 쓸 수는 없습니까? 쓸 수 있어. As a result나 so나 therefore 가져오면. 내가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책상과 의자 얘기를 해. 책상과 의자 얘기를 하다가 그러므로 가구란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러므로가 없어. 가구란 블라블라블라 책상 의자. 그럼 가구가 먼저 나와야 돼. 대부분 일반적인 건 먼저 얘기해요. 먼저 그 영어의 습성이랑. 그리고 그런 거 있죠. 나 좀 봐봐. 고3 언니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있는데 읽다 보면 앞에 내용 뭔지 다 까먹었대. 그러니까 지문을 읽다 보면 여기에서 아 하고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 문장이 너무 어려워. 여기 매몰되는 거야. 그 뒤쪽에 가다 보면 아 하고 이것만 생각나고 앞에 뭔 얘기하는지 다 까먹는다고. 내 말 이해? 그렇게 하면 안 돼. 한 단락의 주제나 주장이 몇 개야? 어차피 이거 이해했잖아? 그 뒤에 말 벗이나 그러나 이런 거 없었으면 이 말을 부연 설명할 뿐이야. 이해 못해도. 뭐 이런 거겠지. 이런 거겠지. 이렇게 가야 돼. 그게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문장 따로, 이 문장 따로 이게 아니고 문맥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컨텍스트가. 다른 말이지만 그 지문 내에서는 같은 말일 거거든.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말이라고. 대부분 패러프레이즈를 하잖아. 그런 걸 계속 잡아가는 게 독일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습관만 조금씩 바꾸면 앞에 걸 까먹지 않고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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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연습만 하면 금방 할 수 있어. 야, 과일이 건강에 좋다라고 했는데 뒤쪽에서 갑자기 과일 먹으면 너 죽어라고 하겠어? 안 해. 어떤 과일이든 주기적으로 먹으면 괜찮다 하겠지. 근데 그러나가 나오면 말 좀 이해 못해도 뭔가 안 좋은 점 얘기를 하겠죠. 이런 게. 그런 게 독일 잘하는 거야. 그 안에 있는 단어 몇 개를 모른다고 갑자기 다 날아가는 게 아니고 괜히 그 얘기를 한 게 아닐 거 아니야. 앞에서. 맞아? 과일 중에 인서 뭐 좋아해? 수박 먹으면은 화장실 자주 가지 않나? 미안합니다. 소은이 뭐 좋아해? 딸기. 유경이 뭐 좋아해?
뭐라고요? 딸기. 그래. 선생님, 남자는 왜 안 물어보셨는데요? 알 바 아니야. 과일 중에 바나나. 바나나가, 변비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다는. 바나나랑 망고. 피부에 좋대. 그리고, 어렸을 때 아이셔 먹는다, 손. 아이셔 먹었다. 이철이 안 먹었어? 내려봐. 너 지금 신고 먹어? 너 신고 먹어? 신고 먹어, 승우야? 이찬이 원래 신고를 안 먹냐? 저 아이셔 맨날 먹었거든요? 신고 엄청 잘 먹었단 말이지. 지금 못 먹겠어. 신고 좀만 먹어도 표정 이렇게 돼. 늙으면 그렇게 되나? 저 놀이기구를 엄청 잘 탑니다. 놀이기구 타? 승우? 타, 이겨? 인사 타? 못 타지? 너 바이킹도 못 하지? 네. 원래 한번 못하면 그렇게 못 타요. 우리 엄마 바이킹 가운데 앉아서 기둥 잡고 울던데. 저 놀이기구 엄청 잘 타. 너 타? 너 놀이기구 못 타? 그럴 수 있죠. 이찬이 타? 타네. 타, 승우? 타? 안 타? 그럼 애들이랑 놀이공원 가면 뭐해? 네? 그냥 타면 타? 즐기진 않고. 저는 자이로드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 내장 다 빠지는 느낌. 내 몸은 떨어지는데 내장 올라가는. 근데 나이 먹으니까 있잖아. 예전에는 자이로드롭은 별로 줄이 길지 않아요.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놀이기구란 말이야. 오늘 왕 타고 내려와서 다시 왕 타고 내려와서 다시 왕 타고 했는데 지금 한번 타니까 마탱이 가더라고. 늙으면 전정기관이 같이 노화하는 거 알아요? 너 이제 거의 너 큰일 났어. 나중에 남자친구가 놀이공원 가자면 어떡할 거야? 아, 저 근데 롤러코스터는 탈 수 있어요. 네? 바이킹은 못 하는데? 이상하네? 나 좀 봐. 어떤 바가 같은 놈이 여기다 순서풀이법을 넣어놨어야 되는데 바가 같은 놈이 빼놨어. 저 개빠가야. 나다. 지금 설명할 거야. 들어. 들어봐. 듣고 적어. 이해를 해야 돼. 주어진 글이 이렇게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잖아요. A로 시작될 수 있어요. A로 시작될 수 있어요. 다만 많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B나 C로 시작되는 경우가 좀 더 많긴 했죠. 확률학으로 따지면.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글에서는 무조건 이게 뭔 얘기지? 소재는 파악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나는 내용도 이해되고 이런 얘기 할 것지도 예측이 되고 아 이거 좋은 얘기네. 이거 안 좋은 얘기라 판단이 돼. 그거 엄청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 못해도 좋으니까 뭔 얘기인지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X가 써있으면 X, Y면 Y를 알아야 된다고. 그런 다음에 B부터 먼저 읽는 거예요. 시작할 때. 그럼 얘가 이어질 수도 있고 여기 시작이 데이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긴 복수명사 하나도 없으면 이어져 안 이어져? 쓸 수조차 없잖아. 안 이어질 수도 있죠. 다시 이어지면 B부터 안 이어지면 C부터 이렇게 읽자. 처음에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 긴가민가 한 게 있어. 소재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긴 대문자 X인데 여긴 소문자 X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맞아? 그 애매모호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그냥 맞아 읽어 B를. 다 읽고 C로 가세요. C를 다 읽었으면 이게 포인트인데 두 개의 순서를 잡으세요. 두 개만. 그게 뭔 소리예요? B가 먼저인지 C가 먼저인지만 잡으라고. 내 말 이해해?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A로 가시고 얘도 두 개만 잡으세요. 두 개만. 그게 뭔 소리예요? A야 C냐 CA냐 A와 B냐 BA냐 이렇게만 잡아보라고. 내 말 이해해? 두 개 잡는 게 포인트야 이 문제는. C로 왔어요.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면 나는 B로 갈래? 나는 A로 갈래는 본인 마음대로 하세요. 본인 마음대로 상관없으니. 포인트는 두 개를 읽었으면 두 개 순서 잡아봐야 돼. 그 다음에 남아있는 A로 가건 B로 가건 마찬가지로 두 개를 읽었으면 두 개의 순서.
여기까지 그럼 세 개 다 읽은 거긴 하지만 두 개만 먼저 잡으라고 그냥. 그 안에다 넣으면 되잖아. B와 C 읽어봤더니 B가 먼저야 C보단 100%. 그럼 A, B, C는 답이 없잖아? A, B, C는 답이 없어요. A가 여기 혹은 여기 혹은 둘 중 하나잖아? 그럼 이제 정답률은 몇 퍼죠? 이렇게 하면? 50%. 그렇게 하자는 거야. 아까 처음에 말했던. 정답이 아닌 걸 소거하고 답이 될 확률 높이자고. 내 말 이해해?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A, B, C는 없어, 배열이. 예전에 있었는데 답이 된 적도 없고. 읽어봤더니 A가 무조건 먼저 돼야 되거든. 그럼 답 뭐야? Yes, yes. 읽어봤더니 A, B는 무조건 이어져야 돼. 그럼 답 뭐야? C, A, B야. 무조건. 맞죠? 어? 무조건 C가 마지막이네. 뭐가 먼저 오는지 모르겠지만 C가 마지막이야. 이쪽에서 사과 배 얘기 막 하다가 C에서만 그러므로 사과 배 둘 다 이렇게 하면 그게 마지막이잖아. 그럼 다음 뭐밖에 없죠? 맞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A도 시작될 수 있다. 그 얘기는 똑같은 거야. C로도 끝날 수 있잖아. 그럼 같은 거예요. 맞아? 그럼 네 번째 여기다 적을게. 36, 37이 같은 배열이 나온 적 있다 없다? 없어요. 평가원은 우리가 푸는 사설 모의고사는 있어요. 그런 적이. 근데 평가원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B, A, C였어. 근데 뒤에 거 읽어봤더니 100% B가 먼저야. 그럼 답 뭐야? 근데 이건 앞에 게 확실할 때만 쓰는 거야. 확실할 때만. 나 좀 봐. 36번 읽어봤더니 C, B는 찾았어. 근데 근거를 보면 A, C, B거든. 근데 A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많아 적어. 적어. 그래서 에이씨 이거겠지 하고 넘어갔어. 그랬더니 37번 풀었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지. 어디를 더 의심해? 보통 앞에 거 의심하냐 뒤에 거 의심하냐? 뒤에 거 의심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2호가 똑같은 건 없다고 했으니까 예 하면 둘 다 틀립니다. 내가 뭔 말인지 알아? MMO하면 그냥 같은 걸로 골라. 둘 중에 하나는 틀리지만 하나는 맞는 거 아니야. 점수 계산해봐서. 다 맞추고 싶어? 그럼 근거를 찾아. 단 똑같은 배열은 못 나와. 나온 적도 없고.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나 좀 봐. 작년 3학년 모평에서 이게 ACB였어 답이. 근데 ACB는 심리 싸움인 거야. 굳이 나한테 이런 게 나왔을까? 그래서 이걸 고른 거야, CBA를. 근데 뒤에 거 푸니까 CBA가 나왔거든. 그럼 얘를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근데 얘를 의심한 거야. 그렇게 해서 얘를 CAB로 고쳤어. 둘 다 틀렸어. 바보처럼. 그래가지고 어디 갔는가? 의대 갔어요. 결과는 재수없죠? 뭐, 아무튼. 봐봐. 부정대명사. 늘 40페이지. 순서풀이법을 42페이지 여백에 적고 7번, 8번 풀어보죠.